한번 보시면은, 예, 원래 없던 사이드 버킷도 쿠셔닝. 이 쿠셔닝이 얼마나 빵빵. 키니나야 일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결혼책 각혜입니다. 오늘은 기아 셀토스 차량인데, 차 오늘 한번 보시면은, 자세 딱 잡혀있죠. 우리가 너무 오버하면 양카라고 그러잖아요. 나다, 이 씹새끼야. 그거 아닌 것 범위 내에서는 정말 자세가 딱 잘 잡혀있는, 예, 멋진 젊은 오너분께서 울산에서까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불러드릴게요. 디테일링 세차.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멀티샵이잖아요. 뭐 하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됩니다. 다. 솔직히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차 관련돼서는 다 됩니다. 정말 매해마다 뜨거운, 예, 가죽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들어갈 겁니다. 오늘 딱 봤을 때 이분이 실내 블랙인데 딱 어떤 색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가 섞여 있죠? 맞습니다. 레드입니다. 실내를 레드로 컨셉을 잡고 일반 시트가 아니라 리무진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가죽이 일반 소가죽이 아니라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나파 가죽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뭐가 많아요? 밑에 있는 HUD 두 가지 제품을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그리고 뭐 엔진 커버도 이제 변색이 돼서 좀 주문 넣어서 우리가 그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엔진 커버도 싹 바꿔놓을게요.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 멀티샵이기 때문에. 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보면 안 되고. 네. 이뻐진 모습의 기아 셀토스 차량을 보고 포인트 포인트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셀토스 기어봉을 탈거 중인데요. 이게 이제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F4 기어봉인데, 일명. 예, 저희도 튜닝을 하고 뭐 전기를 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아, 정말 불량이 많더라고요. 뭐 손만 대면 접촉이 뭐 안 돼서 깜빡이가 뭐 점등이 안 된다든지, 옛날에 한번 물어준 적도 있거든요. 기어봉 튜닝이 돼 있는 차가 저희한테 입고 되면은 정말 예민 합니다. 진짜 건드리기만 하면 고장나고 이랬었거든요, 전에는. 오늘 셀토스 차량은 이 기어 부츠랑 봉 뒷면에 있는 가죽을 아주 이쁘게 레드로 꾸며 볼 거예요. 예, 셀토스 마지막 공정, 우리 또 차주분의 특별한 부탁, 우리가 또 차주분이 원하시는 거는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삥입니다. 셀토스용 엔진 커버. 실내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풀 레드입니다. 자, 오늘 이 시트랑 모두 내장 트림에, 예, 튜닝한 이 가죽은 나파 가죽입니다. 시트는 천연 나파고요. 오늘은 일반 시트가 아니고 리무진 시트입니다. 볼륨감이 상당히 업이 되어 있죠. 원래 없던 사이드 버킷도 생성이 되어 있고, 모든 부위에 특수 메모리 폼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이 잡혀서, 예, 약간 모던한 스타일인데 앉으면 오 이랍니다. 전부 다 앉고 나서 오 이래요. 아, 이래서 리무진 하는갑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도어트림까지, 예, 패턴 전부 다 떠서 이쁘지 않습니까? 나파가죽 특유의 매끈한 고급스러운 내구성 있는 그런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1열 2열 안전벨트까지 전부 다 레이싱 레드 컬러로, 예,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쿠셔닝이 얼마나 빵빵한지, 이거 참 앉아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 주문, 뒤에 암레스트 손잡이를 원하셔서, 예, 가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쁘죠? 뭐 어려운 부탁 아니면 다 들어줍니다. 예, 저희가 직접 뭐 미싱도 하고 만들기 때문에, 예, 멋지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저희 결벽증 각혜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도색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부분이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핸드메이드를 통해서 트리밍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일반 도색하고는, 예, 퀄리티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촉감,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예, 쭉 보시면은 지금 이 리무진 시트 디자인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예, CG 킬팅, 사이드, 센터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다이아 킬팅이 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재단을, 그 패턴을 뜨고 하거든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 센터 콘솔이죠. 순정형으로
전부 다 가죽으로 패턴을 떠서 가죽으로 기존에 있는 가죽 벗겨내고 FM 시공을 하는 겁니다. 과정 샷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이 지금 에쿠스 기어봉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기어봉이었는데 전부 다 레드로 바꿨어요. 이건 리얼 가죽입니다. 전체적으로 핸드하고 이런 기어 붙이는 리얼 가죽이죠. 그리고 앞열도 마찬가지로 1열 2열 전부 다 레이싱 레드 컬러로 깔맞춤을 해놨어요. 이렇게 차량은 시트라든지 어느 토 트림류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 완전히 다른 차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로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것 중에 인테리어적인 뭐 고급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착장감이죠. 승차감 완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셀토스 차량에 앉았을 때 그런 느낌하고는 거의 뭐 단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간혹 그 에어백 전개에 관련돼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조만간에 폭발 실험을 한번 할 거예요. 예, 유튜브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SRS 에어백 다 붙어있듯이 전혀 에어백 전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트를 소개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죠. 시트를 하시는 분은 이 백판을 안 할 수가 없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도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기 검은색 플라스틱 갖다 붙였다면 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 흐름이 깨져요. 뒤에 앉은 사람도 어떤 이 디자인을 봐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 옵션을 꼭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쁘지 않아요. 시트의 완성입니다. 시트의 끝. 그리고 뒤에는 아쉽게도 도어트림이 분할이 없어요. 셀토스는 예, 발걸이만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뭐 상단에는 킬팅으로 처리했고 예, 밑에는 나파 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늘 기아 셀토스 차량 레드 에디션. 전에는 산타페 TM 우리 풀 에디션 보여드렸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풀트림을 안 하시더라도 이 정도만 해놔도 지금 요 각도로 한번 찍어주세요. 요 각도로 딱 한번 보시면은 예, 충분히 이쁘거든요. 이 이외에 수많은 차량 그리고 수많은 아이템 시공 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그 프로필에 절벽증 카케어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놀러오시고 이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기아 셀토스 차량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신이 나야 일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부담드려서 죄송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